안녕하세요. 전라도 곱창으로 시골 여행을 나왔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 클릭 부탁드립니다. 예, 여러분 저거 동글동글한 거 보이시죠? 거대한 마시 멜로면 좋을 텐데 저는 킹콩들이 쓰는 휴지도 아니고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 속에는 지푸라기가 있어요. 눈 베고 나면은 그걸 말려가지고 줄줄 말아요. 저게 저거를 소 먹이죠. 축사로 다 배달되는 거죠. 뭐 다 아는 내용 너무 길게 설명했죠. 시골집 한번 보시죠. 예, 시골집인데 말 그대로 한 50평 정도 되는데 가격은 그래도 한 5천만 원에서 한 1억 정도 한다네요. 경운기. 하, 옛날에 경운기 날달달달달 타고 다니면은 재밌었죠. 경운기 운전 잘해야지. 이거 진짜 운전 잘못하면 논두렁으로 내려가면 큰일 나요 진짜. 깻잎이네. 시골은 깻잎이 널렸어. 널렸는데 진짜 삼겹살집에서 깻잎 두 개, 세 개, 더블, 트리플로 싸먹었다가는 눈총 맞아가지고 그냥 맛이 가죠. 어쨌든 저 집이 이렇게 저 밭 한가운데 딱 집이 있네. 예, 오늘 이렇게 특별한 시골집 구경해보았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클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